자, 오늘도 문장 구조 분석 먼저 하자. 응? 문장에 이제 구조 분석을 하는데, 다섯 개 기준 좀 다시 써볼까? 항상 어느 문장이든 동사를 먼저 찾으세요. 그리고 두 줄. 그리고 이런 식의 동사는 한 문장에 반드시 하나야. 프린트 없어? 잠깐만. 그리고 접속사의 큐인이 보이면 이렇게 동그라미 쳐서 구분하자. 만약에 접속사가 이끌어주는 문장이 중간에 끼면 두 번째 동사 앞이나 콤마 이렇게 끊어주면 돼. 여기까지가 접속사가 이끄는 문장. 이렇게 보면 되지. 그치? 세 번째는, 전치사가 눈에 띄면 밑줄 쳐서, 명사 대명사. 이렇게 걸어주고, 또, 준동사라는 게 보이면 이렇게 세모처럼. 근데 준동사라는 건뭐 투부정사나 또는 ing 동명사나 현재 분사, ed가 붙는 과거 분사 이런 것들은 끝으로 컴마 돼 있으면 이렇게 가로로 묶어주고. 컴마만 돼 있으면 끊어주시면 돼요. 요 다섯 개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해석하고, 뭐, 문법적으로 따질 게 있으면 따지고. 자, 1번부터 들어가야죠. 1번. 처음에 if가 접속사라는 표현 아니야? 동그라미 이렇게 쳐봐. 그러면 이 표절이 어디까지인지 끊어 봐봐. 그러니까 이 표의 접속사가 이끌어주는 문장이 어디까지야? 뭐두 번째 동사 앞이나 컴마까지니까 첫 번째 동사는 어느 거지? 원한, 템퍼드. 이게 첫 번째 동사 아니야? 뭐 템퍼드 동사 이렇게 두줄 쳐봐. 워 템퍼드 동사로 이렇게 두줄 쳐주고, 그리고 by the ways used to help one another, 콤마. 거기서 끊어야 되지 않나? 콤마. 거기서 끊어버려. 그러면 if절이 그 콤마까지가 if의 접속사가 이끌어주는 문장 이렇게 보면 되나? 자, 그것까지 해석해봐. 자, 불러볼게. 만약에, competitive 형용사는 경쟁적인 거지. 그 단어는 나중에 어휘 시간에도 많이 배울 거야. competition이 시합이나 경기 아니야? element는 요소지, 요소. 경쟁적인 요소가 원한 tempered 되지 않는다면은, 템퍼의 동사는 뭔가 열 또는 뭔가 가열이 돼서 단련되는 걸 의미하는 거야. by 전치사 줄 쳐서 base, 율, 열쇠 명사에다 걸어.
그 by 전치사는 어르신의 명사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전치사야. 해석해. 어르신은 욕구나 충동 아니야? 기본적인 욕구나 충동에 의해서. 어떤 욕구냐? 12 준동사 세모처사 앞에 어르신 애들에게 걸어주면 되지, 뭐. 어떤 욕구야? 12 붙여. 뒤에 원 언어더의 표현은 서로서로라는 표현이지, 여러분들. 그 표현이 나중에 문제가 되기는 해. 자, 그냥 가볍게 들어보자. 자, 머리 들자. 나중에 요번 달에 배우겠다. 대명사에서 서로서로다라는 이런 식의 이제 상호적인 표현을 쓸 때, each other의 표현과 one another 이두 개를 이렇게 비교하거든. 근데 each other는 언제 쓴다고 그래? 두 개. one another의 경우는 세개 이상.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 대명사 편 가면은 얘기 다시 할 거야. 응? 요거를 구분하는 문제는 가끔 보여. 응? 그래서 each other든 one another의 경우든 의미는 서로서로 이렇게 이제 쓰는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응? 근데 이게 왜 그런지는 나중에 대명사 편에 있으면 설명해 줄게. 응? 일단은 이렇게 정리해놔. 자, 그러면 그것까지 깔끔하게 해서 불러봐. 자, 이 표절 다시 불러봐. 불러. 만약에 경쟁적인 요소가 단련되지 않는다면은 뭐에 의해서? 기본적인 욕구나 충동에 의해서 단련되지 않는다면은 어떤 욕구? 서로서로를 도와주겠다라는 이런 식의 욕구, 그죠? 비즈니스 프랙티스이지. 뒤에 would become 동사 두줄 쳐줘. would become의 동사가 이제 본문의 동사인 거지, 그죠? 자, 거기까지 불러봐. 비즈니스 프랙티스는 뭐 어떤 비즈니스적인 프랙티스나 어떤 관행이나 일. 그치? 그러니까 비즈니스적인 일들을 얘기하는 거겠지, 뭐. 이것들은 rapidly, 신속하게 될 것이다. much more savage and brutal as they are. 콤마 끊고, even today. 우선, 섬하고 좀 틀린데 좀 찾아놓고 얘기할까? 어디가 틀렸을 것 같아? 문법적으로 틀린 데 있잖아. 안 보여? 근데 이렇게 분석해놓고 나면 금방 보일 텐데? 그 savage and brutal, 여기가 좀 문제가 있지 않니? 왜? 자, 머리 들어보자. 자, 숨이 두껍고. 이제 거기서 무슨 문제가 있는 거냐면 봐봐, 우리가 and나 or나 but 이걸 무슨 접속사라고 그래? 등위 접속사. 접속사 중에도 등위 접속사라고 그래. 등위가 뭐야? 같은 위치의 것을 연결한다. 그래서 and, but, or는 문장에서 연결하는 부분이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연결하는 거야. 주어면 주어, 동사면 동사 이렇게, 그지? 그럼 물어보자. 머리 들고. 같은 위치를 연결하면 형태도 어때야 돼? 같은 형태가 돼야 되지 않아? 맞지?
앞에가 투부정사면 뒤에도 투부정사, ing는 ing, 명사는 명사, 형용사는 형용사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잖아. 맞아? 이걸 우리가 이름하여 병치법이라고 그러는 거지, 병치. 요거 이해됐어? 자, 그러면 이제 문장 좀 봐봐. 그 세 번째 줄에 end가 연결한 게 뭐야? savage and brutal. 이렇게 두 개 연결한 거 아니야? 근데 앞에 savage의 단어는 품사가 뭐야? 그게 명사 아니야? 야만적인 행동, 야만. savage의 단어는 명사지. 근데 brutal의 품사는 뭐야? 얘네들은 또 형용사지. 근데 요 대목에서 잠깐 스미 좀 잠깐 얘기 좀 하자. 자, 요 대목을 스마 잠깐 얘기하고 체크 좀 다시 하자. 자, 머리 들어봐. 요건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같은 형태 연결하니까 같은 위치 연결하니까 형태가 같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름하여 병치법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스미 이제 잠깐 끊은 이유는 여기 머리 들어봐. 스미 지금 사베지의 단어가 여기에 품사가 뭐라 그랬어? 명사라 그랬지. 브루털의 단어는 품사가 뭐라 그랬어? 형용사라 그랬지 않았어? 여기다 여기 봐봐. 그러니까 평소에 스미 이제 어휘 정리할 때 어떤 단어가 보이면 그 단어를 스미의 어원을 분석해 주면서 마지막에 붙는 이 철자는 그 단어의 품사를 결정한다 그랬지. 맞지? 물어볼까? tion으로 끝나면 이 단어는 품사가 뭐야? 명사 품사지, 명사. 명사 만드는 접미사 아니야? 또 하나 물어볼까? 그냥 가볍게 들어. ity로 끝난 품사 뭐야? 얘도 명사지. 평소 어휘할 때 해. 그냥 듣기만 해. able로 끝나면 품사 뭐야? 형용사지, 형용사. age로 끝나면 품사 뭐야? 명사야. al로 끝나면 품사 뭐야? 형용사야, 형용사. 그래서 이제 선생님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냐면 봐라, 봐라. 내가 어떤 단어를 그 단어를 뜻과 품사를 다 결정 못해. 그럼 어떻게 암기를 해, 그치? 그러니까 평소에 어휘 정리할 때 선생님이 이제 전미사를 이렇게 봐주면 그걸 좀 눈여겨봐. 응? 그래서 오늘 오후에 이제 어휘 수업할 때도 쫙 선생님이 단어 분석해 놓으면 저건 품사가 뭐겠구나. 물론 al로 끝나는 단어가 다 형용사는 아니야. 이건 품사 뭐야? survival. 이건 품사 뭐죠? 지금 al로 끝났잖아. 그러면 이거 형용사야 되잖아. 근데 뭐야? 명사지, 명사. 그래서 예외적인 단어는 이제 추가적으로 이렇게 붙여서 몇 개 암기하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원칙적인 표는 보고. 이해됐나? 그래서 평소에 어휘 정리할 때 마지막 끝나는 것 전미사는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거야.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들여다봐봐. 사베지의 단어가 명사고 브루털이 형용사라는 걸 쌤이 그렇게 안 거야, 쌤도. 그러면 앞에 savage를 형용사로 고쳐야 되지 않을까? ous 붙자 savages, ous가 형용사 품사잖아 또. ous, 이렇게 붙이면 되지 뭐. savages, 그치? ous, 이렇게 딱 붙여서 형용사로 만들어버려. 얘기 됐나? 자, 그러면 자 의미 잡아보자. 불러봐봐. 비즈니스 프랙티스는 신속하게 됩니다. 좀 더 야만적이고 잔인하게 되는 겁니다. As they are, 이분 오늘날 심지어 그들이 있는 것보다. 근데 여기서는 as도 고쳐.
뒤에 앞에 뭐가 있어? 뭐와 비교급이 있잖아. 곧 S도 댄으로 고쳐, 댄으로. 여기 봐도. 모아가 있으면 댄을 쓰게 돼 있는 거 아니야? 비교급 댄. 댄으로 고치자. 댄, S, 데야. 이렇게 고치면 되지, 그치? 그래서 이건 두 개를 다 고쳐. 네? 자, 그러면, 자, 스마, 이제 다시 한번 의미 잡자. 자, 불러보자. 처음부터 불러. 만약에 경쟁적인 요소가 강화되지 않는다면 기본적인 욕구, 베이직한 롤스에 의해서 서로 서로를 도와주고자 하는 그게 강화되지 않는다면 비즈니스적인 일 관행들은 신속하게 좀 더 야만적이고 포악스럽게 될 겁니다. 그들의 오늘날 있는 실질적인 그들의 존재보다 응? 비동사는 원래 이제 존재하다, 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머리 들자. 자, 들자. 야, 근데 이제 첫 번째 문장을 쓰면 읽어줬잖아. 응? 근데 첫 번째 문장을 해석해서 이해할 정도의 해석 능력이면은 여러분 시험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정도의 글을 읽고 이게 무슨 말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할 수 있다. 그 정도 해석 능력이면 여러분들 시험은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그제 이해할 수 있는 문장들이다. 해석 능력을 판단할 때 이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말은 조금 그지 한 번은 이렇게 생각을 해볼 문장이잖아, 그지? 가만히 음미하면서 잠깐 이해를 해야 돼. 이런 말이죠, 여러분들. 맞죠? 지금 잠깐 이해해줄게. 머리 들어봐. 이거 아니야? 비즈니스는 경쟁적인 그런 그지 컨셉이 있는 거잖아. 그런데 이 경쟁적인 것에 뭐가 가미되지 않으면 안 돼? 서로 소화를 돌아주자라는 기본적인 이런 욕구 이것에 의해서 강화되지 않으면 그건 무슨 얘기야? 경쟁을 하면서 서로 동반자의 입장을 갖는 거지 여러분들, 그치? 대표적인 게 그런 거 아니야? 삼성하고 애플사 어때? 갤럭시하고 애플은 경쟁사잖아. 경쟁적인 의식을 가져야지, 그치? 근데 어느 회사가 망하면 어떠니? 그러면 상대편 회사는 잘 될까? 아니야, 그렇지 않아, 얘들아.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동반자 입장을 가지고 서로 이제 공유를 하는 거지, 그치? 그게 아니라면, 뒤에 어떻게 되는 거야? 비즈니스적인 일들은 진짜 잔인하고 포악스럽게 되는 거지, 그치? 상대방을 다 죽이자고 덤빌 거 아니야, 그치? 요즘 정치인들이 좀 본받아야 될 얘기들이 있지, 얘들아, 그치?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잘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상대방을 무조건 죽여야 된다, 그지? 그래도 그렇지 않은데, 그지? 여당이 있어야 야당도 있고, 야당이 있어야 여당이 있는 건데, 그지? 서로 이런 식의 어떤 비즈니스적인 마인드가 좀 있어야 돼. 이해됐어? 자, 요 문장, 당구장 표시지만 한번 할래? 이유는? 선생님, 개인적으로 의미가 참 좋은 것 같은데. 이런 의미는 좀 우리가 계속 의미해보는 것도 좋아하나? 자, 2번으로 가자. 가자. Having been invented 준동사 세모처 more than 5,000 years old in China. 끊어. 차이나에서 딱 끊어놓고 해서 불러. Having been invented, invent는 발명되어지는 거 아니야? 원래 이제 invent가 발명하다는데, be invented 하면 수동태로 해서 발명되는, 이게 계속 해야지, 그치? 불러버려. 5,000년 이상 전에, 어디서? 중국에서, 응? 그런 펑슈이는, 컴마컴마네 뒤에 ancient에서 environment까지 가로로 꽉 묶어버려. 컴마컴마가 삽입된 거잖아. 그리고 머리 들어봐봐. 자, 머리 들자.
문장에서 이렇게 이제 콤마 콤마 찍고 들어오는 거는 가로로 묶어주는데 머리들아 얘는 다른 역할 없어. 100% 다 무슨 역할이야? 앞에 대한 보충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표현이 애매하니까 콤마 콤마 찍어서 삽입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지. 그치? 자, 펑슈이가 뭔지 모르잖아. 그치? 자, 이제 콤마 콤마 불러봐. 뭐야? 에인션트는 고대 아니야? 아, 에이션의 아트, 예술입니다. 어떤 예술이야? 어레인징 원스 인바이먼트에서 어레인지는 뭐지? 어레인지 단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참 많이 쓰지 않나? 어레인지 한다 그랬지 않나? 무슨 의미야? 어느 애들아, 오렌지 단어는 평소에도 참 많이 듣는 단어잖아. 무슨 의미야? 정리 정도 나는 거 아니야? 인바이먼트는 환경이지. 환경을 정리하는 고대 아시아의 예술이자 아트 기술인 겁니다. 그런 게 펑슈이라는 거야. 아, 펑슈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환경과 관련되어진 일이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지. 그치? 콤마 콤마 삽입된 건 철저한 이런 일이야. 자, 본문의 동사 두 줄 쳐. 뭐야? has been practiced 동사 두 줄 쭉 쳐주고 이루어져 왔다. has been은 현재 완료 시제로서 과거에서 지금까지, 그치? 이루어져 왔고, 몇 세기 동안에 포전치사 줄쳐서 century에 걸고, 수세기 동안 인전치사를 줄쳐서 cultures에 걸고, 많은 eastern culture, 동아시, 동쪽의 어떤 문화들 속에서, 그치? in many eastern cultures, and 동그라미 쳐주고, is gaining의 동사 두 줄 딱 쳐줘. 그러면 그 end가 연결한 것은 뭐 동사 두 개 연결한 거 아니야? 뭐하고 뭐 has been practiced 하고 is gaining 이렇게 연결한 거야. 자, 지금 얻고 있다. interest 관심을 얻고 있다. among 전치사는 사이지. western은 유럽 사람들 아니야? as well은 뭐야? 뿐만 아니라 게다가 as well 이것도 나중에 수거 정리할 때 의미 있게 정리할 거야. 정리됐어? 자, 그러면 이제 스마하고 이제 문장을 다시 한번 보자. having been invented 세모쳐서 콤마까지 차이나까지 가서 끊었지. 요거는 이제 소위 분사 구문이라는 준동사구로 떨어져 나간 거지. 그치? 또 콤마 콤마에서 정관사 뒤에서 environment까지 삽입된 걸로 해서 펑슈이를 보충한 거지. 그리고 동사는 뭐야? has been practiced 하고 and is gaining 이렇게 두 개가 동사 딱 잡힌 거지. and 가지고 그치? 펑시를 주어로 공통으로 놓고 정리됐어? 꽤 긴 글이었는데도 정리하는 건 별거 없다. 그치? 뭐 이렇게 복잡한 문장은 아닌 것 같은데. 그치? 자, 처음부터 불러봐. 불러. having been invented, 발명돼 왔다. 5000년 이상 전에 중국에서 그런 펑슈이, 뭐야? 고대 아시아의 예술이야, 기술이야, 환경을 정리하는 이런 식의 펑슈이는 수세기 동안 많은 동유럽, 동아시아 문화 속에서 이루어져 왔고, 지금도 관심을 얻고 있다. 유럽 사람들의 관심을 얻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됐나?
뭐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네. 뭐 그치? 자, 세 번째로 가자. 세 번째 문장 가자. Oh, more common, 더 흔한 겁니다. 보다. These. 제네틱의 단어는 유전적인 거 아니야? Disorders는 질병이나 병들 아니야? 아동사 두 줄 쳐. Those. 인위치에 관계대명사 동그라미 한번 딱 쳐놓고. 쳐놨어? 자, 숨하고 좀 잠깐 좀 하나 좀 정리 좀 하자. 자, 일단 머리 들어봐. 뭐냐면, 저기, 보였나? 아니, 저기 숨이 하기 전에 다시 한번 들여다봐봐. 아, more common than degenerative disorders are those에서 선생님 물어볼게. 이 문장 아동사의 주어가 어느 거지? 그 아동사의 주어가 어느 거야? 어느 게 주어지? 자, 머리 들어보자. 이런 얘기지 뭐. 문장에는 주어, 중심이 되는 단어, 그리고 동사, 주어의 동작을 설명하는 단어, 동사 이렇게 들어오잖아. 순서가 주어, 동사 이렇게 들어오잖아. 그치? 근데 이 주어가 될 수 있는 형태는 뭐뭐야? 낱말 중에는 명사 대명사가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또 투부정사나 동명사가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또 접속사 주어 동사의 처리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는 형태는 이렇게 딱 네 가지 형태가 다 아니야? 맞지? 자, 머리 들고 숨어 다시 한번 얘기 좀 하자. 봐봐.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는 형태는 뭐뭐라고? 명사 대명사. 또 투부정사 동명사 접속사 주어 동사 절이. 자, 그럼 이제 잠깐 여기 좀 보자. 머리 틀어. 근데 요거를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수일치에서 배우겠지만은, 이런 게 이제 잘 돼 있어야 해석도 정확하고, 자, 머리 들자. 지금 아동사를 쓰면 이렇게 두 줄을 쳤잖아. 그리고 이 동사의 주어가 어느 거냐 쓰면 물어봤잖아. 그러면 원래 동사가 이렇게 있으면 그 앞에 끼니 주어 역할을 해야 되잖아. 근데 뭐 큰맘에서 큰맘의 단어 품사가 이게 뭐야? 큰맘의 단어 품사가 뭐지? 형용사지, 형용사. 일반적인 보통의, 그치? 에이, 상식의 용어는 뭐야? 상식의 용어는 뭐야? 컴멈 센스 아니야? 센스 명사는 앞에 컴멈이 형용사 보충한 거지. 머리 들자. 한번 들어봐. 그러면, 이 뭐와 컴멈에서 이게 형용사잖아. 그러면 형용사가 동사의 주어 역할 해? 못하잖아. 그러면 이 동사의 주어는 어디 있었던 거야? 놀랬어. 여기 뒤에 있었던 거야. 이런 걸 도치됐다고 얘기하는 거거든. 어? 이런 걸 순간적으로 판단할 줄 알아야 돼. 그럼 얘를 주어로 해석해서 이것들은 이다? 좀 더 흔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이걸 주어로 해석을 해야지. 됐어? 자, 해석해봐. 불러봐.
도주를 주어로 해석해 이것들은 있다 앞에 건지 해석해 좀 더 흔하다 못 보았다 이러한 이제는 유전적인 질병들보다 좀 더 흔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이것들 도주 이게 주어야 이것들은 있다 좀 더 흔한 것이다 유전적인 질병들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도주를 주어로 찾아낼 수 있겠어? 그래야 해석이 좀 깔끔하게 되잖아. 자, 요거 잠깐 서마고 이제 체크하고, 자, 다시 한번 보자. 머리 들어봐. 이제 숨 생각은 이제 그런 것 같아. 뭐냐면, 이거를 이렇게 이제 암기하는 거는 기본이라고 그러는 거고, 주어 역할은 요런 것들이 해요. 요거 이제 암기는 기본. 문제 푸는 건 이런 걸 이제 문제 푼다고 그러는 거야. 얘가 주어가 아니라는 걸 알아내는 거, 그치? 그런 걸 이제 문제 해결 능력, 해석 능력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됐어? 그래서 요것들은 있다, 좀 더 흔하다, 이런 유전적인 질병 이상으로, 그치? 자, 어떤 것들이야? 자, 이니치 이제 붙여봐. 자, 이니치를 이제 붙여, 도주적으로 붙여봐. 아, 제니스는 유전인자야? 컴마 컴마니까 어롱 윗도 아 백토스는 가로로 묶어. 그리고 컨트리뷰트 동사 두 줄 쳐. 불러. 아 유전인자들 어롱 윗도 아더 팩터 다른 요인들과 더불어서 어롱 윗도는 더불어서지 뭐. 유전인자들이 contribute, 공헌한다. 어디에 공헌해? 아, 가족에. susceptible은 상처받기 쉽고 영향받기 쉬운 단어 아니야? 그 단어 대빵 중요한 단어지. susceptible, 그치? 여러분들 시험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단어 중에 하나야. susceptible. 뭐에 영향받기 쉬운 거야? 특정한 disease, 질병들에 대해서. 특정한 질병들에 대해서 가족에 상처받기 쉽고 영향받기 쉬운 것에 공헌합니다. 유전인자가, 그제? 지니스가, 그제? 다른 요인들과 더불어서. 맞나? 무슨 얘기야? 은민이다. 이게 무슨 얘기지? 자, 이 3번 문장도 당장 표시할래? 그 앞에 이렇게 도치된 거 알아내는 거 의미가 있었고 문장의 의미도 그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생각해봐야 될 의미를 갖고 있어. 자, 무슨 의미일까? 다시 해석해보자. 아, 모아 컴먼 좀 더 흔합니다. 이러한 유전적인 질환보다 이것들이 더 좀 더 흔한 겁니다. 어떤 것들 도저히 위니치 붙여 유전인자가 다른 요인들과 더불어서 공헌한다는 겁니다. 가족이 특정 질병에 영향을 받기 쉽다. 영향을 받는 것에 공헌하는 거, 그치?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럼 이런 게 있지. 자, 숨 이해시켜 줄게. 이렇게 이해했나 봐봐. 여기다. 병에는 유전적인 질환으로 생기는 병들이 있어. 뭐 있을까? 대표적인 게. 유전적인 질환으로 생길 수 있는 대표적인 병이 뭐 있지? 아니야, 우선 유전적인 게 직접적으로 딱 영향을 주는 병. 유전적으로 딱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병에는 뭐가 있나? 대표적인 병이 뭐지? 저런 건 어때? 소아, 아기가 앓는 뭐 질환이 있어, 병. 응? 여러 가지 병들이 있을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이 아기가 앓는 소아병은, 소아들이 앓는 병들은
그거는 다분히 유전적인 거지. 다른 요인이 있을 수가 없잖아. 그치? 갓 태어난 아기가 뭘 어떻게 했다고. 그치? 그건 유전적으로 이제 물려받은 거겠지, 여러분들. 그치? 근데 어떤 병들이 있냐면, 암이나, 뭐, 예를 들어서 기타 우리가 이제 발생하는 막, 뭐, 병들이 있을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이런 병들은 딱히 유전적이다라고 얘기는 못하지. 100% 유전적인 건 아니잖아. 뭐, 내 생활 습관이나 여기서 생기는 요인도 많잖아, 여러분. 그치? 그니까 이 얘기를 해주는 거야, 뭐냐면, 우리가 그냥, 예를 들어서, 유전적인 질환, 이렇게 얘기 못하는 병들도 뭐야? 다 유전적으로 연관이 돼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치? 다른 요인도 더불어서 유전적인 유전인자가 연관이 돼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 의사가 제일 먼저 뭐 물어봐? 내가 요번에 속이 안 좋아서 왔어요. 그러면 의사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야? 혹시 가족 중에서 저기 위장계통으로 뭐 안 좋은 일이 있었던 분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치? 그 이제 유전적인 건 물어보는 거야. 그리고 이제 다른 요인도 이렇게 분석해 들어가는 거지. 그치? 맑게 알아듣겠어? 근데 유전적인 게 크지, 사실은. 그치? 자. 요게 3번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겠어? 자, 이제 4번 마지막으로. 자. 웬 접속사 동그라미 쳐봐. In the 18th century, 콤마 가로로 묶어봐. 18세기에 있어서, nationalism은 민족주의가 비겐의 동사 둘을 쳐봐. 시작했을 때입니다. To take form,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을 때. As a modern movement, 콤마 끊어. 거기까지 웬 절이 이제. 현대 운동으로서, 그치? modern movement로서. 그랬을 때, it's forerunners는, 그치? 먼저 선구자들이지, 앞서 달린 사람들. In many parts, 많은 지역들 of Europe, 유럽의 많은 지역의 선구자들이 워동사 두 줄, 난 아니었다. 누가 아니었어? Soldiers and states, 군인이나 정치가들이 아니었다. 낫 A, but B지, 그치? A가 아니라 B. 누구였어, 그러면? Scholars and poets, 학자이자 시인들이었다. 후 동그라미 쳐. 후절 붙여봐. Scholar and poet에다 붙여봐. 어떤 학자와 시인이야? 붙여. Sought 동사 둘을 쳐. Sought의 동사는 추구하다 쫓다지. 야, 근데 이 동사는 좀 급격하게 바뀌죠, 여러분들. 잠깐 머리 들어보자. 원래 추구하다 동사가 세기지, 세기. 어떻게 바뀌어? 3도 안 변화? Sing, sort, sort. 이렇게 바뀌지, 얘는. 그치? 급격하게 바뀌지, 그치? 야, 근데, 스님, sing 하면 요것은 뭐라고 쓴 거야? 이거 지금 뭐라고 쓴 거지, 스님? Hide and seek은 숨바꼭질이라고 선생님이 쓴 거야, 지금. 숨고 찾는 거, 그치? 이게 숨바꼭질. 이렇게 이제 선생님이 쓴 거지, 그치? 자, 뭘 추구했어? Find, 찾고자. In ancient legend, 고대 전설에서 half forgotten folk songs, 반쯤 잊혀진 folk songs는 민속이나 민습이지. 여기에서 뭘 찾고자 했어? soul, 영혼을, of the nation, 그 나라의 혼을, soul을 찾고자, 그지? 왼절이 어디까지야? movement까지. 또, it's foreign owners에서 포인트까지, 그 다음에 후절, 그치? 이거 뭐, 이건 말은 어렵진 않네. 문장만 됐던 길 뿐이지, 그치? 한번 쫙 읽고 끝내자. 읽어.
18세기에 민족주의가 시작했을 때입니다. 형태를 갖추기 현대 운동으로서 그랬을 때 포리런너 선구자들 많은 즉 유럽에 선구자들은 워낙 솔저스 돼 있으면 군인이나 정치가들이 아니라 뭐 스칼라인 포이츠 학자 이제 신들이었습니다. 얘들은 누구니? 후 붙여봐. 추구하고 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찾고자. 고대 전설이나 반쯤 잊혀진 민속에서 그 나라의 혼을, 소울을 찾고자, 그지?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됐나? 오늘은 첫 번째, 세 번째 문장을 좀 잘해야겠다. 두 번째하고 네 번째는 문장만 길지, 뭐, 그지? 어렵진 않은 내용이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 이제 본수업 들어가자.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